안녕하세요. 베리나이스 조석입니다. 일로 와. 도착. 우와, 날씨 기가 막히네. 날씨가 너무 좋아요. 이거 유닉스랩 다리 마사지 기기. 다음 주에 훈련을 가서 미리 갖다 놓으려고 갖고 왔어. 또 몸 관리 해야지. 방 도착. 항상 똑같은 패턴. 재미없어도 봐요. 어쩔 수 없어. 제가 커뮤니티를 좀 보는 선수잖아. 근데 이게 무슨 일이야? 믹스가 무슨 루머가 있나? 그럼 이거 어떻게? 괜찮겠어요? 뭐 어쩔 수 없지 뭐. 믹스야, 너도 참여해라. 당첨되면 너가 가져갈 수 있다. 행복욕박은 주인이 없어. 여기만 들어오면 이게 검정색이 생기네. 뭐 여기는 괜찮은데 여기만 들어오면 이게 생기네. 에이, 준비 다 했어. 호인, 이건 무조건이야. 안 하면 안 돼, 큰일 나. 다 하고 이제 선크림 바르고 머리 세팅해야지. 세팅 끝. 빠르죠? 3분도 안 걸려. 왁스 뭐 쓰냐고 물어보시는 분 계셨는데, 이거 포마드 왁스. 이거랑 이게 중요해. 이게 스프레이 가스비 건데 바람이 불어도 스타일은 그대로. 자, 자전거 타면서 이게 롤한판, 여기 롤린이랑 롤한판 하면서. 아, 오늘은 하나도 안 찍었어. 대신 택시를 찍으려고. 아우, 덥네. 아, 이 차 기가 막히네. 와, 이게 차 기가 막히네 진짜. 아, 덥다. 어우, 뜨거워. 어우, 더워. 어우, 더워. 날 잠 끄고. 자, 오늘은 윤구지. 어, 울산의 희망. 희망이 아니죠요. 희망이지. 희망은 아니죠. 아, 희망 아니야? 그럼 뭐라고? 미래다 이제. 미래. 미래, 미래. 지가 지구를 미래래. 너 지금 1년 차잖아. 네. 건방지네. 느낌이 어때? 프로 처음 왔잖아. 네. 그 좀 다를 거 아니야. 고등학교, 특히 고등학교에 있다가 와서 많이 다르죠. 어, 뭐 축구할 때나 또 생활할 때나 많이 다른 것 같아요. 디테일하게. 아, 축구할 때 뭐 더 크고 더 빠르니까. 그리고 더 영리하기도 하고 형들이. 그래서 수도 높고 그런 부분이 좀 어렵긴 한데 훈련 잘하면서 적응 잘하고 있습니다. 그래, 요즘 적응 많이 했어. 생활할 때는 다른 점. 누군가의 관리를 이렇게 관리를 항상 받다가 아. 관리를 받다가 이제는 그냥 알아서 다 해야 되잖아요. 아. 예를 들면 몸 관리도 알아서 해야 되고. 그치. 저희가 보여줘야 되는 곳은 운동장이고 훈련장이고 또 경기장이니까 이제 거기서는 제 가치를 증명해야 되고 또 그 외적인 부분은 다 제가 알아서 해야 되는 거니까 약간 더 책임감도 더 편한 부분도 있는데 어떻게 반대로 생각하면 더 책임감도 있고. 그치. 더 냉정하고 또 그런 것 같아요. 다 책임져야 되고 제가 스스로 해야 되는 부분이 편하기도 한데 어떻게 보면 가장 냉정한 것 같아요. 되게 힘들고. 네, 그런 부분이. 야. 누군가가 해주지 않으니까. 그래도 너는 잘 되고 있는 거야. 아직 20살이고 게임도 그래도 좀 뛰었고. 아, 좀 앞으로 더 뛸 거니까. 네, 너무 많은 걸 너무 받았어요. 글로벌 컵 때부터. 아, 처음 보자마자. 그러니까 그게 어떻게 보면은 큰 그지 재산이. 행운이지. 그렇죠. 나 때는 22세 없었어. 그러니까 형들은 정말 대단한 거예요. 형들은 22세 없었는데 이렇게 살아난 거 보면. 그래서 못 뛰었었어 나는. 청룡이 명진이가 22세 없었는데 걔네는 20살 때부터 뛰었으니까. 그 형들은요. 어때? 청룡이랑 명진이랑 이제 가람이랑 걔네는 어떻게 보면은 너 전시대잖아. 그쵸. 너 전시대 때 거의 강윤구 아니야. 아니. 너 전시대 때 최고로 뽑혔던 이제 애들이잖아. 걔네랑 같이 축구하면 어떻게? 어때? 막 연락 와? 친구들한테? 연락 많이 오죠. 그 야, 이 청룡 어때? 막 그쵸. 아유, 아, 연락 와? 다. 아, 그래? 네. 형도 많이 물어봐요. 나? 네. 나를 왜 물어봐? 형을 현우 형보다 더 많이 물어봐요. 오히려 진짜. 그리고 유튜브 이런 거 많이 하니까 현우 형은 워낙 뭐 어쨌든 다 아니까. 국가 대표로 하고 또 이게 다 아는데. 그치, 그치. 형은 이제 물어보니까. 나 뭐 유튜브로 물어봐, 축구로 물어봐. 축구로 물어보죠. 아, 그래? 유튜브는 잘 안 물어봐요. 오. 유튜브는 왜 맨날 너는 왜 경기장에 안 나오고 맨날 유튜브만 나오냐. 아, 너한테? 네, 그래서. 근데 제가 많이 느낀 게 선수 이제 플레이를 하다 보면요. 선수 형 그러니까 그 플레이 페이드 플레이 형들한테 그 수가 있잖아요. 그것도 되게 높은데. 호이퍼를 하는데 현우 형은 사실 워낙 잘 그치. 이런
단어 능력이 좋으니까. 현우 형 어쨌든 좀 설명을 좀 건너뛰고. 아, 현우는 말하지만 걔는 누가 봐도 일단 잘하는 사람이잖아. 그렇죠. 근데 이제 제가 이 유튜브에 출연, 제가 지금 여기 카메라를 켜서 얘기하는 게 아니라 형은 정말 그 수가 느껴져요. 꼬집어 하는데도 정말. 제가 그리고 형, 제가 항상 말해요. 베리나이스 어떠냐고. 베리나이스야, 실 아니야. 베리나이스 어떠냐고. 애들이 물어봐요. 그리고 또 저희 후배. 아, 축구로? 네, 후배 꼬집어들이 물어보고 어떠냐고. 아, 장난 아니라고 진짜. 네가 가서 한번 배워봐야 된다고. 내가 잘 막는 사람보다 본 적이 없다고. 아니, 저는 정말 그렇게 느꼈어요. 저는 훈련 많이 하면서 제가. 아, 그래? 아, 나 훈련할 때 100%를 안 하는데? 형 항상 100% 안 하시잖아요. 근데 나도 딱 그 보이는 게 필드야 뭐 좀 열심히 뛰고 뭐 하고 그렇죠. 그러면은 차이가 조금 좁혀질 수는 있는데 그렇죠. 골키퍼는 네, 아마추어랑 프로랑 차이가 많아. 아, 근데 형은 정말 진짜 잘 먹어요. 아, 제가 이거 빈말로 한 말이 아니라 진짜 세이빙이 너무 좋아요. 제가 와, 이거는 뭐가 좋아? 아, 정말 너무 좋아요, 세이빙. 너가 슛이 약한 거야? 저 말고도 뭐 다 못 넣던데요. 아, 근데 야, 너는 희한한 게 슛 때리잖아. 네. 형이 느끼는 게 어느 날은 좋아. 너도 느껴? 아니, 그게 어느 날은 슈팅이 진짜 좋아. 근데 어느 날은 너무 약해. 그래, 그런 게 있어. 그게 너무 이게 좀 극과 극이야. 요즘에 좀 웨이트 트레이닝을 많이 하다 보니까 힘이 빠지면 네, 그런 게 좀 있더라고요. 제가 원래 웨이트를 많이 안 했거든요. 아... 근데 여기 와서 좀 많이 하다 보니까 그치, 그러면... 몸에 좀 밸런스나 그런 것도 좀 많이 깨지고 그런 게 확실히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러면 이제 힘이 조절을 빠진... 잘해야겠다고 생각했잖아요. 맞아. 근데 그게 진짜 중요한 것 같아. 나도 맨 처음에 프로에서 막 하면서 이제 경기에 못 나가고 그러니까 웨이트를 많이 하잖아. 그쵸. 맞지? 네. 아니, 국물이죠. 국물. 근데 그러면은 오히려 몸이 무거워지잖아. 맞아요. 너무 근데 무거워져요. 운동할 때 보여줘야 되잖아. 맞아요. 그럼 운동할 때 몸이 무거워서 못 보여준다고. 그쵸, 그쵸. 근데 그거를 네가 컨트롤을 잘해야 돼. 네, 그걸 조절을 잘해야 되는 맞아. 게 정말 이건 꿀팁입니다. 꿀팁. 여러분. 그거를 조절을 잘해야 돼. 결국 게임 경기에 못 나가는 사람들은 훈련할 때 보여줘야 되는데. 그쵸, 그쵸. 근데 또 웨이트는 무조건 해야 되거든. 그쵸, 그쵸. 자기가 또 부족한 게 있으니까. 그럴 때는 좀 그 조절을 좀 잘해야 돼. 나는 어느 정도 이제 해왔고. 형은 이제 경험이 있다 보니까. 그런 것 같아. 저는 이제 아직 그치, 이제 그치. 한 단계 경험이 쌓인 거여서. 너도 그런 것 같아. 너는 그냥 웨이트도 열심히 해. 근데 운동할 때도 열심히 해. 네. 그러니까 운동할 때 그 100%의 힘이 안 나오는 것 같은 느낌? 맞아요. 그런 느낌도. 웨이트의 힘을 어떤 날은 그래요. 어떤 날은 그러고. 혼자 이렇게 드리블 연습이나 슈팅 연습을 하면 제가 어제 했거든요. 그 연습을. 요즘에 감각 좀 살리려고. 그러니까 오늘 바로 그게 나오니까 조절을 잘해야겠더라고요, 확실히. 너 첫 게임 어디였지? 클라우드 강원. 말고? 강원. 첫 게임 때 어땠어? 심리적이요? 너무 떨렸죠. 긴장 많이 했어? 진짜 많이 했죠, 그때. 아, 진짜? 하긴 긴장 무조건 하지. 근데 딱 실수를 한번 하고 나니까 긴장이 딱 풀리더라고요. 아, 실수를 하니까? 근데 삐 할 때도 막 긴장됐어, 살짝? 아,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. 아, 진짜? 형은 어쨌든 데뷔가 늦었잖아. 너는 바로 20살 데뷔인데 형은 28살 때 데뷔를 했어. 8살이요? K리그를. 22살 때 프로에 와서 28살 때 리그를 데뷔했어. 컵대회 이런 거 많이 뛰었었는데 형도 나름 엘리트 코스를 다 밟았잖아. 근데 이제 프로 와서 경기 계속 못 뛰어. 됐어요. 한 8년 동안 못 뛰었어. 됐어요. 그러니까 내가 그 전에 청소년 때는 게임 뛰면은 당연히 잘한다는 그 자신감 알지 너도. 고등학교 때 그 무조건 하면 내가 다 한다 그런 게 있었는데 이제 계속 못 뛰니까 내가 과연 잘할까? 이제 그런 의심을 하게 돼. 근데 이제 막상 딱 뛰었잖아. 뛰고 나니까 뭐야 약간 이런 느낌 왔어. 뭐야 똑같네? 옛날이랑 느낌 똑같네. 근데 형 그 기다림을 어떻게 했어요? 형은? 궁금해요 그게. 그게 쉽지 않.. 진짜 쉽지 않은데 저는 지금 한 두 달 해도 너무 힘들어? 정신적으로 힘들 때도 있고. 그거 난 어떻게 기다렸냐? 운동할 때만 운동하고 나머지는 축구 생각 안 했어. 그러니까 내려놨구나. 너는 축구 생각 많지? 쉴 때도. 저는 형 모든 인생이 축구로 시작하고 나는 그럼 못 버텨. 나는 그렇게 안 하고 축구 운동할 때는 이제 훈련 시간에는 집중해야 되잖아. 그러니까 훈련할 때는 집중 대신 100%로 하고 훈련 끝나면 이제 아예 축구 생각 안 했어. 그 조금 한 5년차, 6년차 이럴 때. 그런데 나도 8년차 때 처음 딱 게임 뛰었을 때 긴장 장난 아니었어. 그때도 긴장되는데요. 그치, 당연히 그때는 이제 사람들 이렇게 보잖아. 그래서 게임 못 뛰었구나. 약간 그런 거 알지? 아. 8년 동안 게임 못 뛴 이유가 있구나. 그런 편견, 그런 만약에 실수를 하면은 그런 말이 먼저 나오거든. 그래서 거기에 대한 그런 게 있었는데 근데 그게 진짜 커요. 그치? 저도 팀 훈련할 때나 제가 이렇게 한번 뺏기잖아요. 그럼 이제 막 주위에서 그렇게 생각할까 봐. 그치, 그치. 저 스스로도. 근데 그거를 빨리 벗어야 돼. 그거를 그게 되게 중요한 것 같아. 근데 그건 솔직히 아무것도 아니야. 그렇죠. 너가 지금 실수하면 형들이 겉으로는 뭐라고 안 해도 속으로 쟤 뭐야 약간 이럴까 봐. 맞아요. 근데 그럴 사람 없어. 근데 제가 느낀 게 너무 뭐지? 저는 형은 어쨌든 우여곡절이 되게 많았잖아요. 근데 저는 어떻게 보면 그냥 사실 고등학교 졸업하고 그냥 올라오자마자 바로 클럽에 들어가 바로 뛰고 그리고 바로 개막전에 떠버리니까 그치.
저 스스로한테도 약간 그런 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. 그런 자극? 자극. 그러니까 너 프로가 이렇게 쉬운 무대가 아니다. 네 세상이 아니다. 네, 이런 게 되게 필요했던 것 같아요. 왜냐면 그때까지는 사실 뭐가 되네 약간 이런 거였어. 그냥 되네 이런 게 아니라 그냥 난 무조건 되는구나. 아 됐다? 벌써 됐다? 일단 나는 이제 근데 이제 그게 아니란 거를 그치. 저도 이제 이런 시기를 통해 느끼니까 그리고 이제 앞으로 더 하면 알겠지만 너가 이제 왼발잡이니까 오른발 잘 못 쓰잖아. 그쵸. 이제 모든 팀들이 다 알 거야. 그쵸. 그러면은 이제 쉽지 않죠. 더 쉽지 않지. 그쵸. 게임을 뭐 뜨 경기 뛰어도 그게 또 몇 년 계속 지속할 것마다 힘들고 이게 한두 경기 뛴다고 감이 잡히는 것도 아니에요. 맞아. 열 경기 뛴다고 잡히는 것도 아니고 그치. 이게 계속 하다 보면 이게 조금씩 감 잡히고 그런 건데 사실 어쨌든 경쟁이란 게 프로 온 형들은 다 잘하는 데 심리적 그게 제일 센 것 같아. 그쵸, 이제. 나는 이제 요즘 게임 뛰거나 막 그러면은 너무 긴장이 안 돼서. 근데 왜 안 돼요? 편하니까. 너무 긴장이 안 돼서 게임 때 솔직히 난 언제 제일 긴장되냐면 명단 발표될 때. 아, 지금도. 그럼 살짝, 이제 딱, 그냥 하잖아. 아직도 그래요, 형님? 살짝 라카룸 들어가서 이제 몸 풀면 이제 아예 없어지고 실수 시작, 삐! 이러면은 긴장 다 풀려. 옛날부터 그랬어. 삐! 그런 순간 그냥 다 풀려. 그래서 요즘은 너무 풀려. 약간의 긴장도 중요하잖아. 그래서 혼자 긴장해야 돼, 약간의 긴장해야 돼, 그걸 막 해. 약간 연습게임 같은 신거네요. 맞아. 아, 근데 연습 되게 편안한 게? 오히려 연습게임이 더 긴장이보다, 긴장되기보다는 부담? 부담? 물론 더, 더 힘들어. 편해, 그 진짜 경기가. 관록이네, 관록. 형 몇 년 차요? 나 14년. 와. 재밌어. 시합장 나가면. 재미있게 해야지. 청룡이, 명진이, 가람이 다 주제 막 다 재미있게 하는 약간 그런 스타일이잖아. 재미있게 해야 동력이 발휘되고. 넌 어떤 스타일이야? 저는 저도 열정적으로 막 파이터처럼 네. 해야 돼? 아니면 재미있게 즐겁게 해야 더 잘해야 돼? 그런 게 있잖아. 저는 이제 즐겨야죠. 너도? 근데 나 아직 뭐 즐기는 모습 못 봤는데. 저요? 즐길 레벨이 아니야. 이해하시죠? 즐기 그런 수준이 아니야 저거. 제가 즐겼다가 아, 이제 형 즐기는 것도 있어야지 즐기지. 아, 오케이. 지금은 약간 절실? 절실하죠 맨날. 저 아시잖아요 형. 매 훈련이. 그래. 패스게임 하는데도 절실해요 저는. 너랑 재우가 제일 절실해. 형, 전 절실해요 저는. 난 또 그렇게 생각해. 너무 절실해서 막 이렇게 막 하잖아. 그것도 맞는 말이에요. 아니 제가. 그것도 더 악영향이 끼친다고 생각해. 맞아요. 그것도, 너무 그러면 네. 좀 자제할 줄 알아야 돼. 맞아요. 열정적으로 하되 좀 냉정해야지. 그쵸. 그거를 아직 못 깨우친 수비들이 생각보다 많아. 형은 이제 다 보이는 거지 이제. 다 보이지. 워낙... 우리 팀 A팀, B팀 나눠서 게임 뛸 때 장난 아니지. B팀도 국가대표야. 할 말이 없어요. B팀으로 리그 나가도 돼, 그지? 그쵸, 아니, 진짜 형. 재밌어, 우리끼리 게임 뛰면 오히려. 돌리다, 패스 몇 번 형들이 해보다 보면, 아, 이거 덤비면 안 되겠다, 이런 생각 들거든요. 아, 왜냐면, 아, 어차피 덤비면 무조건 안 된다. 어차피 가면 못 뺏는다. 이런 생각 드니까 안 가고 그냥 딱 진치고 있고 다. 너는 우리 팀에서 누가 제일 잘한다고 생각해? 그러니까 축구를 막 이렇게 잘하고 이런 형 어제는 다 잘하니까. 그치. 누가 하면 그러니까 자기만의 스타일이 있어. 저는 제가 스타일. 정말 좋아하는 형, 전 동경이 형. 네, 전 진짜 동경이 형. 그런 스타일? 아니, 그냥 동경이 형이 너무 좋아요. 너무 잘하고. 어떤 부분이? 그냥 축구를 너무 잘해요. 아, 진짜 너무 잘해요. 전 동경이 형이 제. 약간 동경이 형이랑 명진이 형. 명진이? 전 슈팅게임 한 3분 동안 명진이 형만 따라다녔는데 공을 한 번도 못 잡았어요. 아, 진짜? 아, 진짜 거짓말이죠. 멘트? 제가 해봤거든요. 그날 딱 하루. 해봤어? 아, 내가 형만 잡아야겠다 오늘. 그래서 수비할 때? 네, 계속 따라다녔는데 공이 터치가 안 되더라고요. 청룡이 형은 제가 이 생각했거든요. 사실 청룡이 형을 딱 처음 봤을 때는 되게 이렇게 말랐으니까 되게 마르고 약간 너 체형이지? 네, 그리고 약간 이렇게 청룡이 워낙 그 인성이 좋고 워낙 생글생글 웃으시잖아요. 그래서 아 저런 형이 그냥 강하게 가면 아니 강하게 할까 아니라 그냥 축구를 그렇게 잘하는 거지 않은 거예요. 딱 외형적으로 봤을 때? 그냥 아 나 그냥 유럽에서 옛날에 잘했었구나 이런 생각하고 그냥 아, 유럽에서 하고 왔으니까 이제 그냥 오시는 거예요. 이 생각이 솔직하게. 근데 훈련을 하는데 진짜 명진이 형이랑 똑같이 내가 계속 그 형만 따라다녔거든요. 근데 진짜 거짓말 지금 무릎이 나갈 뻔했어요. 돌아가가지고 이게 아. 페인팅에. 근데 또 청룡이 형이 그러는 거예요. 전 이 생각을 했죠. 아 청룡이 형이 사실 그러니까 이 생각을 했어요. 진짜로. 아 청룡이 형이 사실 전보다 기량이 좀 죽었는데도 내가 못하나 난 진짜 너무 부족한 선수다 이렇게 한번 생각했어요. 근데 전북전을 보고 딱 그 생각을 했어요. 아 최철순도 저렇게 되는데 내가 그렇게 해서 당연한 거구나. 아 저 형이 잘하는 거였구나. 그리고 청룡이 형이 바짝 하는 거 보고 정말 열심히 하면서 경기장에서 전북이랑 할 때 강하게 하고 상대팀 선수한테 하고 활전하고? 네 전 깜짝 놀랐어요. 아, 저 형이 원래 저런 형이 아니었던 것 같은데 저렇게 하는 거 보고 와 확실히 그지 활전하고 역시 다르구나 정말 저 형. 어우 관심이 1도 없어. 나보러 결혼했니? 저희가 집 한번 가야 되는데. 됐어.
대리 지금 잘 먹었는데요. 강아지 먹는 거 잘 먹어요. 강아지 좋아해? 네, 진짜 좋아요. 차 이거 진짜 좋다. 이거 사야겠다 나중에. 넌 더 좋은 차 살 수 있어. 더 좋은 차도 좋은데 이 차가 뭔가 매력 있어. 철이 형 차도 멋있더라고요. 더 봐. 이거랑 철이 거랑 어떻게 비교해? 철이는 스포츠카인데. 그러니까 그 안에. 안에? 저 이런 거 되게 좋아하고. 근데 철이 형 차가 어 맞아 이렇게 이게 이렇게 연결돼 있어. 그런 걸 좋아해요. 축구하면서 제일 기억에 남는 경기가 뭐야? 경기요? 국악부 3학년 때 주말 리그를 하는데 사실 저희 팀이 우승을 한 번도 해본 팀이 아니잖아요. 제가 그 팀에 있으면서 중학교 고등학교 다 있었는데 리그 우승도 한 번도 못 해봤었어요. 근데 그 리그라는 시스템은 어떻게 되는 거야? 그 지역 리그라는 거야? 뭐야? 지역 리그예요 그냥. 제가 그때 포천에 있었잖아요. 포천, 의정부 막 이렇게 해가지고 아 옆에 가까운 데에서 이렇게 저희 리그가 센 리그는 아니었어요 그렇게. 그런데도 강한 팀이 아니니까 전통적으로나 그런 게 되게 있잖아요 그래. 어, 그렇지. 그러다 보니까 사실 전 리그 우승 한 번도 못 해봤어요. 그 김희태 축구센터 알죠? 아니 몰라. 김희태인데 거기가 저희랑 같은 리그인데 거기랑 저희가 이제 1, 2위 다툰 팀이었어요. 그 걔네한테 져서 항상 우승을 못했어요. 근데 이제 걔네랑 하는데 그 경기를 이겼어요. 근데 그때 가장 기억이 나요. 몇 대 몇? 3-2. 오. 어? 몇 골 넣었어? 두 골 넣었죠. 국가대표 트레이닝센터. 근데 저는 거기 한 번도 못 가봤거든요. 아 파주? 네. 아 내가 저런 데서 축구 언제 하냐 이런 생각 했었어요. 3개월인가 4개월 뒤에 그 19세에 딱 뽑혀가지고 간 거예요. 그 축의 우승을 하고 그래가지고 연습경기를 했는데 아침에 산책을 했어요. 산책을 했는데 이제 인주현지 구장으로 이렇게 내려가라는 거예요. 근데 인주현지 구장 딱 내려오는데 기분이 묘한 거예요 되게. 아 내가 여기를 되게 가고 싶어 했었는데 지금 여기가 딱 되고 국가대표 옷을 입고 딱 여기 가보니까 되게 신기한 거예요. 내가 나 뭐지 지금 여기서?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이런 기분이 있구나. 오픈이니까 이제 기념으로 경기를 했어. 네. 한일전을. 근데 그때 형이었어. 중학교 2학년인가 3학년인가? 저는 형 대표팀 옷을 입고 경기를 해본 적이 없어요. 연습경기 말고 그냥. 뭔지 알죠? 그래서 그런 게 되게 부러워요. 형이나 아 대표팀이 옷을 입고 저는 연령별이든 네. 뭐든 연령별 한 번도 안 해봤으니까. 아 진짜? 네. 그때 난 개장일 때 일본이랑 거기서 이제 좀 높으신 분들 다 오시고 이제 우리 15세인가 16세였어. 일본이랑 했어요? 일본이랑 근데 내가 실수해서 그냥 골 먹었어. 몇 대 몇 났어요? 2대로 졌어.